그 다음에 일곱째는 비방남이면 무익언이라. 방남치 아니하면 널리 책을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준거할 수가 없나니라. 아이, 그 말씀이 뭐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대답이 없단 말이지.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좀 그 책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 그 거자는 준거입니다, 준거. 그걸 준거라 하기도 하고 전거라 하기도 하죠. 그 주에 있는 글이 좀 한 가지가 빠졌는데, 고승전에 이르되, 고승전의 13째 권에 나오는 그 글인데, 네, 13째 권. 근데 사기에는 그걸 다, 그때는, 예,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걸 안 썼었는데, 고승전 13째 권. 대정장으로 51권 417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글입니다. 아, 51권이 아니고 50권이네요. 고승전이 50권인데 50권째 대정장 50권째 나오는 글이네요. 그 글이 좀 빠졌습니다. 말하기를 창도 속이 유사하니, 응? 도를 선창하는데 귀여기는 바가 네 가지가 있으니, 여기도 글이 좀 또 빠졌죠. 네. 유사하니 성과 변과 재와 박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유사은 하니,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거기, 어조사 은자가 들어야 돼요. 창도 소기가 유, 창도 소기 기사 유, 응? 소기, 기사의 사은 하니, 응? 그 일이 네 가지가 있으니, 뭔가 하면, 위, 성, 변, 재, 박, 말, 그 다음에, 변제, 제조, 그 다음에, 요, 성변제가 네 가지가 귀중한 것이다. 이게 있어야 훌륭한 법문을 한다, 이 말이세요. 응? 그러하니, 비성지응 무의경중하고 소리가 아닐 것 같으면은 그 써있자는 뜻이 없습니다. 대중을 경책할 수가 없고 비변지응 무의 적지하고 그 글자가 빠졌습니다. 응? 그 글이 빠졌어요. 비성지응 무의경중하고 비변즈 그 밑에 글이 빠졌는데 뭐 빠진가 하면 무의 적시라 이랬단 말이에요. 변제가 아닐 것 같으면은 때를 탈 수가 없다. 때를 만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걸 그것도 써놓고 비제면 재주가 없을 것 같으면은 업무가 재요 말이 가히 채택할 수가 체납할 수가 없고 비박주 업무 속어라 널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말이 준거할 것이 없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과 그 다음에 변제와 그 다음에 또 재주와 그 다음에 박나무를 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주 그, 쟤는 재치라 그 말이거든. 응? 재치가 있으니까, 그 이제 말을 이제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널리 보니까, 어디든지 그냥 동서고금을 그 통해가지고 못 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볼 것 같으면은, 여러 사람이 다 그 사람한테 이제
귀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는 의무 속어라 그랬는데, 속어라 그랬는데, 고승전 원문에는 의무 의거라 그랬습니다. 의거. 의지할 의자로 되어 있대요. 뭐, 뜻은 마찬가지죠. 사초에 행사초, 도선 스님이 사분율 행사초에 박학위 재빈이라 하니, 박학은 널리 배우는 것은 가난함을 구제하는 것이라, 이래 했으니. 가난함을 구제한다. 정신의 가난함을 구제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뭔 뜻인가 하면, 이제 식견지 빈이라 식견이 가난한 것을, 식견이 가난한 것을, 그 지식에 가난한 것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늘 많이 봐야 된단 말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안 보면은, 예.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고승전에 이르되, 이박제 의무 속어라 하니 널리 배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말이 중거할 바가 없다 하니, 당지 근고지 흥망인데는 반드시 근고의 흥망을 알려 할진대는 그 당자는 하고자 할 욕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금고, 고금 할 걸 금고라 그랬습니다. 고금의 흥망성쇠, 곧 역사에 대해서 알려하면 그 말이죠. 금고 흥망은 곧 역사입니다. 고금의 역사를 알려하면 수식 화범지명인이라 반드시 화범의 화는 중화를 가르치고 범은 축범을 가르치니까 곧 인도란 말이죠. 인도나 중국의 명과 의를 알지니라. 주에 보면 법은 법사지 자술명의 집에 법은 법사 자신이 지은 명의 집에 이르기를 명의자는 능전할 명이요 소전할 의라 하니라. 그게 이제 해석하기를 그 서문에 나와요. 이 글이 명의는 명의집 서문에 능전은 그 전자는 전연이라고 해서 말을 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을 전이라. 그러니까 글자도 말씀은 변에다 온전전 해놨죠. 그래서 그걸 전현이라고 하는데 현자는 나타날 현자입니다. 능이 전연하는 것을 명이라 하고 소전할 의라 하니라. 전연하는 발을 의라 한다. 그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소금을 말할 때 소금하면 명이죠. 그게 능전이라. 예. 그 다음에 짜다 그러면 소금은 짠 것이죠. 그 소금은 어떤 성질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소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뜻이죠. 그건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경전 가운데 어느 게 명인지 어느 게 의인지 그런 걸 혼동하기 쉬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하니까 예, 역사를 잘 알려 할 것 같으면 화범의 명과 의를 알아야 되나니라. 그러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냐 이 말이래요. 비방남이면 무의거라 했으니 방남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래요. 유 삼장기 교회하며 삼장의 교회에 놀며 논단 말은 그냥 헤엄칠 요죠. 그 그냥 놀 유자가 아닙니다. 공부한다 이 말이래요. 삼장의 교회를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경률론 삼장을 다 배우고, 완 육경지 사림이니 육경의 사림을 공부할 것이니, 육경은 시, 서, 역, 춘, 추, 줄의 얘기다. 거기에 관호가 있어야 될 걸 이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유 삼장지 교회란 말은 내전을 잘 보고 완 육경지 사림 외전도 또 잘 알아야 된다. 내전 외전 할 것 없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음불망담이요 의유정거란 말이 망담치 아니할 것이오. 망담이니까 허튼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의유정거란 말하는 것이 전도가 있어. 반드시 근거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든지. 그러면 예입니다. 고로 습작지가 차난사왈 그러므로 습작지가 도안 스님을 칭찬해서 말하기를 고승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승전 6권째 도안 스님 전기에 나오는데 대정장으로 50권 352페이지 하단 상중합 3단으로 대정장경이 판이 짜여 있죠. 네, 그 고승전 6권째가 아니고 5권째입니다. 그래서 습작지가 안사를 도안 스님을 칭찬해서 말하기를 이해 간충하고 마음 그 해자는 마음 해자입니다. 마음 해자. 그래서 도인년에는 이 서궁인년 안때 그 해자가 마음이란 마음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마음 해자입니다. 마음 다스리기를 이자는 다스릴 이자. 우리 이발소 하는 이자가 그게 다스릴 이자입니다. 이치 이자가 아니고 다스릴 이자라. 머리를 잘 매만진 게 이발소, 머리 깎아주는 데가 이발소 안 돼. 그런데 이용소는 얼굴이 잘 매만 저 깎아주는 데가 이용소고. 응? 이게 마음 다스리기를 간충 간략히 하며 바르게 하고 간략히 하며 바르게 하고 그래, 주에 보면, 이는 치아라, 해는 죽냐요. 그 마음 가운데라고 말이죠. 간은 불변냐요, 충은 발을 정자다. 그,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자식이 심정하여 그 심정을 스스로 잘 다스려가지고, 불변이 차야냐라, 마음에 번뇌가 없이 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이다. 다소 박서 봐야 박서 반바가 많아서 박섭은 박남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 섭자는 한번 설명했죠. 섭력 저 앞에 약불 박섭이면 고난유인 할 때 설명을 했죠. 그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면 내 군사를 약게 변도하고 안과학계 여러 책을 내서 외서 이 책입니다. 유이 구경으로 인해하고 육아에서는 구경으로 아홉 가지 경을 가지고 내서라 이렇게 하고 이 제가 잡서로 이해라 제가 잡서로서 외를 삼는다. 그런데 우리가 내전 외전 하듯이 육아에서도 그렇게 그런 말은 안 쓰지만은 내서 외서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군사란 말은 여러 가지 책을 약게 변도하고 대략 약게 대략 다 두루 보았고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대강대강 어느 책에 무슨 내용이 있다 하는 건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맞고 그뿐만 아니고 음양산수를 실력 능통하며 음양서나 산수. 그 음양산수는 그건 그 술서라고 말이죠. 음양은 음양서입니다. 산수는 바로 역서를 말합니다. 역서. 여기서 산수는 우리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수학을 산수라 그렇게 책을 산수책이라 그랬어요. 수학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산수가 그게 아니고 역서를 말합니다. 역서. 요즘 뭐 저 이런 데 가보면 무슨 무슨 철학과 나는 그걸 막 바로 이제 산수라 그래요. 그 수로 푸는 기거든 그게. 주역 64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그 뭘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로 산수라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역서라고 말이에요. 그걸 이제 또 바꿔가지고 영리를 하는데,
그냥 음양서라든지 역서라든지 이런 걸 실현능통이다. 다 또한 능이 통하고 이제 뭐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불경묘인은 고소유인이라 하니 불경의 묘한 뜻을 고소유인, 고자는 예고자입니다. 예고자. 예부터 그전부터 또 본디부터 해도 되고 그전부터 유인하는 바라 하니 유인은 잘한다 이 말입니다. 아주 능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도 박서 봐야 박서 반 바가 많아가지고 내 군서를 얕게 변도 다 받고 책을 모르는 게 없이 다 받고 안 본 것이 없이 다 받고 게다가 음양 역서까지 다 알고 불경명인은 고소유인이니까 그러면 불경에 대해 갖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아는지 맞는지 주위에 보면 습여 사안서에 습착지가 사안이라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이거는 고승전에 나옵니다. 고승전 도안스님 그 제5권 도안스님 그 저 장에 나와요. 내 차견 석도안 호니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석도안인을 한번 보니까 뭐 변화 기술이로되 변화 기술은 없지만은 고승전 원문에는 그 문장이 이거보다 좀 더 들어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말지 그 웃고 옷입고 이렇게 잠자는 사람인데 그 말입니다. 뭐 변화 기술이란 말은 변화하는 기술은 없지만은 그 이러되 하는 게 빠졌어요. 가이 감 상인지 이목하며 그 감자는 감자로 돼 있는데 고승전 원문에는 혹자로 돼 있어요. 혹자. 뜻이 혹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혹혹 밑에다가 마음심 행 의욕시킬 혹자. 그 뜻이 더 감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가히 상인, 상인은 보통 사람이다. 보통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의 귀와 눈을 혹시킨단 말이야. 응? 현혹시켜. 그 여러 사람들이 그거 노안 스님한테는 그거 다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감자가 더 이제 감자보다는 혹자가 더 낫습니다. 그러게 하기도 하고 무증 중대이세오대 중대한 위세가 없지만은 또 그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 감은 혹자로 원문에 돼 있고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무 중위대세라 그랬습니다. 중위대세 중자 밑에 위자가 있고 그 밑에 대세 그랬어요. 중대위세가 아니고 중위대세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훨씬 낫죠. 무 중대위세보다는 중위대세란 말이에요. 그런 마찬가지죠. 중대위세나 중위대세나 큰 뭐 다른 아주 평범한데도 가이정 군소지 참치나 가이 군소의 참치함 크고 작은 참치 들쑥날쑥한 것을 정돈 함이나 사도 숙숙하여 스승과 제자가 아주 엄숙해가지고 자상존경하니 스스로 서로 존경하니 내시 오유래 이경기인이라. 이것은 내가 그전부터 미견이라. 원문에 보면은 미견기인이 아니고 미견이라 끝까지 떨어지고 기인은 어떻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는 어떻다 생겼다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신님이 주를 할 때 미견 기인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내가 그전부터 애당초에 그와 같은 사람은 보지를 못했는지라 이 도안 같은 사람은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야간자는 도안 같은 사람은 비상승사라. 비상은 아주 뛰어난 선배라. 한공이 불일견이라 하다. 그대가 한 번 이 도안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이제 그 고승전 도안 스님 전기에 나오는데 조금 빠졌습니다. 글이 좀 어색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인에 대한 해석인데 장자에 나오는 얘기죠. 토정이 백정입니다. 토정은 백정이라요. 해우에 소를 잡는데 소를 푼다 하니까 소를 잡는단 말이야. 그럼 소를 잡아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살을 발려낸단 말이에요. 살을 떼내. 살코기를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베낸단 말입니다. 회호기 유인유여지의라 하니라. 이거는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백정이 이제 그 임금한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고기를 잡는데, 소를 잡는데, 그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소를 잡는데 칼이 자꾸 무드렸는데 하도 익숙해지니까 그만 신경을 안 써도 칼을 딱 잡고 이렇게 그 살을 이렇게 점여낼 때 어느 정도 칼을 넣으면은 힘줄을 다치고 어느 정도 칼을 넣으면은 뼈를 다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칼을 간 지가 19년이 됐는데 19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칼날이 처음 갈았던 것처럼 그렇게 칼이 아주 잘 듭니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임금한테.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는 정말 그 솜씨가 대단하다. 그래서 해하구나 참 능란하구나. 그 칼날을 놓님이 유여지의라.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다. 그래 이제 그 유여란 말도 여기서 나왔고 유인유여란 말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아주 고소유인이란 말은 뭐든지 뛰어나다, 능란하다, 훌륭하다 이 뜻이니라요. 또 잘한다. 그러하니라.